예, 시장 면밀하게 들여다보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번 분석 파악을 해보고요. 또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SPM의 김영진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장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여쭤볼게요. 물론 결과적으로 먼 훗날 갔을 때 아, 거기가 바닥이었구나 하는 거지만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 충분히 바닥권 왔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추가적인 하단이 더 있다고 보십니까? 예, 기간상으로는 조금 조정이 남았다라고 보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 이제 과매도권에 들어선 것은 사실이니까요. 바닥 근처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닥이냐 아니냐 그리고 그것을 우리 시장 차원에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 흐름 차원에서도 한번 비교해 보면서 근거를 한번 찾아보면서 바닥을 한번 찾아보는 그런 자료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예. 말씀하신 대로 과매도권역이냐 아니냐는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그걸 보면은 바로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이런 그림은 사실 투자자분들이 되게 즐겨 보시고 좋아하시는 그런 차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에 대해서 뭐 이렇게 부연 설명을 자세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조 지표들도 찾을 수 있고 지수대별로 매물 때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박스로 파란 거와 빨간 거를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예. 지금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바닥을 쳤다라고 한다면 저기 빨간 박스권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예.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 조정이라도 더 남았다라고 한다면 지금이 과거의 조정 시에 파란 박스권에 있는 거겠죠. 예. 그래서 파란 박스권 이후에 추가적인 조정이 저렇게 빨간 박스권이 나타났었는데 두 번의 사례를 놓고 봤을 때 2018년 10월, 왼쪽이 2018년 10월이고 오른쪽이 올해 5월, 6월인데 과거의 작년 조정은 좀 심하게 파란 박스권 옆에 빨간 박스권이 좀 심하게 나타났는데 이번 2019년 5월에 나타났었던 조정은 좀 그나마 좀 덜 그렇게 조정이 좀 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지수가 파란 박스권에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도 지난 6월 같이 약간 좀 조정이 조금 지수 조정은 놓고 봤을 때 조금 더 이어지는 정도 이렇게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아래쪽에 뭐 보조 지표들 보면은 이렇게 과매도권역으로 들어가 있는 보조 지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네. 저게 MACD 오실레이터하고 RSI 지표 두 개인데요. 그 두 개가 동시에 저렇게 과매도권역으로 진입하는 경우는 1년에 한 두세 번의 경우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가 그 정도로 낙폭이 단기적으로 과매도권역에 들어갈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만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과매도가 저평가는 아니라는 것이죠. 네. 저평가가 되려면은 뭐 기업 실적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뭐 좀 턴어라운드 돼가지고 기업 실적이 늘어나거나 개선이 돼야지만 바닥을 논할 수가 있겠고 지금 저런 과매도가 뭐 계속 지속이 돼서 지수대가 계속 여기서 계속 움직인다라고 한다면은 한두 달 뒤면은 지금 저 과매도가 아니겠죠. 이격이 줄어들 네. 테니까요. 그래서 과매도권이다 이렇게 해서 기회를 찾는 것은 단기 투자 전략에 이용이 되어야지 그게 중기까지 전략에 적용이 되기는 힘들 것이다 이 말씀 드리겠고 또 하나는 저 위 그래프에서 이동평균선 다 제외하고서 저기 쭉쭉 이렇게 옆으로 그려져 있는 저런 매물, 그래프 같은 거, 예. 매물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저걸 놓고 보더라도 지금 2018년 작년 조정기 때부터 지금까지의 누적 거래량을 놓고 봤을 때 위에 2050포인트 위에는 좀 거래량이 많은데 아래쪽은 적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본다면 내릴 때도 쉽고 오를 때도 또 쉽고 네. 하는 그런 변동성이 큰 구간에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다. 이 점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그림이야 뭐 다들 보시는 그림이니까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겠고 그렇다면 저렇게 파란 박스권과 빨간 박스권에 들어가는 어느 쪽에 들어가느냐 하는 거를 제가 오늘 해외 시장하고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하신 그러면 해외 시장이랑 비교를 해보도록 할 텐데 그냥 단순하게 쭉 생각하면 아이고 비교가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뭐 커플링, 디커플링 뭐 이걸 떠나서 너무 미국 시장 잘 갈 때도 우리가 못 따라가고 떨어지면 더 많이 떨어지고 제가 맨날 하는 얘기거든요. 그거와 우리 시장을 그러면 어떻게 좀 연관 지어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글로벌 유동성 흐름이 위험자산 선호 현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계속 지속될 것이냐 이걸 네. 따져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무역 분쟁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지금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도 있는데 그거 이외에도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국채 입찰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한번 그걸 가늠해 보자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시장 내에서도 이제 그동안은 미국 시장 전 분야의 자산 시장들이 다 디커플링해서 좋은 쪽에 속해 있었는데 예. 자산 시장 내에서도 최근에 보면은 채권하고 주식하고 약간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채권 내에서도 특히나 안전자산으로 보는 채권 자산 쪽에서도 그 내부에서 또 디커플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예.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그래프를 제가 준비해가지고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물가연동 채권하고 미국 겁니다. 그리고 하이힐드 채권 ETF 두 가지를 비교한 건데요. 우리가 하이힐드 하면은 보통 이렇게 등급이 좀 낮은 그런 기업들이 발행한 회사채에 투자하는 그런 채권 ETF죠. 네.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꼭 미국 것만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저 안전자산 중에서도 하이힐드 하면은 결국 상대적으로 좀 위험자산에 속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조정을 받을 경우라고 한다면 하이힐드 채권이 더 많이 조정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굳이 제가 국채 추정 ETF를 보지 않고 물가연동 채권 ETF를 고른 이유는 물가연동 채권이 실세 금리를 잘 반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저걸 구한 것이고요. 하이힐드 채권은 거기에 대비해서 구하는 그런 채권 시장 내 위험자산으로 지금 비교를 한 겁니다. 그 표를 보시듯이 오른쪽에서 좀 아래로 하이힐드 채권 빨간 선이 푹 떨어지는 것이 작년 말의 조정이고요. 예. 그때는 미 국채 물가연동 채권도 약간 조정을 보이는 그런 동행성을 보였는데요. 지금 제가 오른쪽에 파란 박스권하고 빨간 박스권 또 이렇게 표시한 게 있습니다. 저 때는 완전히 반대로 방향이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가연동 채권은 강세를 보이는데 하이힐드 채권은 약세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스프레드가 점점 위아래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리스크를 측정할 때 저는 하이힐드 채권의 스프레드를 우리가 보통 보는데 최근 시장까지, 그러니까 2019년까지는 저런 현상이 안 나타났는데 작년 말에 잠깐 나타났다가 다시 6월까지 동행을 하다가 네. 6월에 저런 조정이 나타났고 또 맨 오른쪽에 보면 또 위아래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저점을 보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고착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6월에 한번 나타났고 그다음부터 저 갭이 줄어들지가 않고 있다가 다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여태까지 미국 시장은 오로지 승승장구해왔던 시장이라는 것이죠. 주식시장이건 채권시장이건 글로벌 시장에서 유일하게 올라왔던 그런 자산시장인데 이제부터 약한 쪽에서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이힐드 채권 쪽에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주식시장에 좀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해서 저 점을 놓고 봤을 때는 하이힐드 채권에서 또 하나 찾아볼 수 있는 게 경기둔화 시그널로 볼 수도 있다는 요인이기 때문에 경기둔화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저쪽 약간의 리스크가 있는 자산이 저 정도로 무너진다라고 한다면은 전체적으로 글로벌 유동성 흐름에 있어서 놓고 보면은 글로벌 시장의 위험 자산을 전체적으로 부정하는 인식이 확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이머징 마켓 자산이 속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해서 저점을 놓고 본다면은 과연 우리나라가 저런 하이힐드 채권하고 똑같이 흘러갈 것이냐? 우리가 하이힐드 채권 100개 안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시장이 저거와 바로 유사하게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 단지 이제 제가 이런 점을 하이힐드까지 이렇게 얘기를 거론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은 우리나라 뭐 안전에 뭐 안정에 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또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많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글로벌 유동성 추이를 얘기 말씀을 네네. 드리는 것이지 무슨 한국 경제가 어렵다라든지 무슨 금융위기와 연관하는 그런 예. 건 아니라는 점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참고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도 저는 약간 궁금한 점이 그러면 하이힐드 채권 ETF 그 흐름하고 네. 신흥시장 지수하고 네. 어느 쪽이 더 리스키하다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거와 비교를 하려고 또 표를 만들었는데 거의 네.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이힐드 채권 쪽의 흐름이 이미 미국 시장에서 좀 약한 쪽을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이미 그쪽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을 놓고 본다면은 전체적인 위험 자산 쪽으로 미국 자산 중에서 일부가 넘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동행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물론
그것이 이제 절대적인 위험 자산으로 보시는 주식 시장까지 그렇게 약세로 돌아설지 안 돌아설지는 좀 우리가 미리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미국 시장이 모든 자산이 올라가던 승승장구하던 시절은 이제 지나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5월, 6월에 나타났던 모습이 지금 재현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한국물 자산하고 제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네. 하나 또 표로 만들어봤습니다. 뭐냐면 한 대표적으로 한국 원화하고 비교를 한 겁니다. 아. 보시면은 위에서 파란 선이 한국 원화인데 지금 쭉 아래쪽으로 제가 빨갛게 표시한 것이 쭉 내려 빨간 선으로 표시한 게요. 쭉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원달러 환율이 내려오고 있는 것이니까 원화 가치가 상승을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아래쪽 선, 하이드 채권도 제가 빨갛게 표시를 했는데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게 언제냐면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아주 강했던 시기고 한국에서는 박스피를 넘어서서 예. 대세 상승으로 들어갔었던 반도체 호황 구간이었죠. 해서 저 국면을 우리가 놓고 본다면은 원화 강세, 그다음에 하이일드 강세 이게 나타났다가 저게 마무리되면서 양쪽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원화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원화가 약세로 들어가는 것이죠. 환율이 올라가니까요. 그리고 하이드 채권 ETF 수익률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예. 둘 다 약세를 보이다가 한국 원화는 오른쪽 끝으로 가면 더 빨리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가장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글로벌 자산 중에서 가장 안 좋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 하이드 채권 ETF 수익률보다도 더 안 좋게요. 그러니까 한국의 원화가 지나치게 빨리 절하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예. 실질적으로 놓고 글로벌 유동성 측면에서 선호도를 놓고 보면 하이드 채권보다도 한국 원화가 그러니까 한국물이 더 푸대접을 받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단순하게 한 나라의 통화인 거고 그렇죠. 다른 하나는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을 모아놓은 건데 그렇죠. 오히려 변동성은 한 나라의 통화가 더 심하게 되니까 그렇죠. 이건 좀 의미하는 바가 크겠네요. 정도가 지나치다라고도 네. 볼 수가 있겠고 전원 현상이 글로벌 유동성에서 극단적으로 디커플링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것이 반대로 갈 수가 있느냐 그걸 찾아야지만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이걸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얘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예. 지금은 그러한 이제 완화되는 흐름을 찾기가 힘들다라는 것이고 아까 그래프의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올해 부분을 제가 확대해 가지고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 그림을 놓고 보면은 저 그림 다음 그림인데요. 그 그림을 놓고 보면은 한국 원화 자산 자체가 6월하고 뭐 지금 8월에 좀 더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맞습니다. 저 그래프요. 동그랗게 제가 타원으로 표시한 것이 예. 완전히 극단적으로 이제 반대 모습이 나타나는 게 최근에 다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는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이 동행하는 거였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채권 시장 흐름 자체도 지금 우리가 원화 자산 자체가 6월하고 이번 9월에 더 그 이격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그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채권 가격 약세가 보이는 모습이 동조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해서 글로벌 위험 자산 군이 6월하고 9월에는 동조화를 보이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개선이 될 것인가 놓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 13일부터 15일까지 미국의 국채 입자리 몰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위축 현상이 좀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위험 자산 쪽으로 좀 강세 요인이 될 수가 없고 오히려 안전 자산 쪽이 선호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초반에 파란 박스권이냐 빨간 박스권이냐 이걸 선택할 때는 예. 이번 주에는 약세 쪽이 약세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미 국채 발행 일정이 또 월말까지가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8월 후반까지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지지 않을까. 국채 입찰 일정을 놓고 봤을 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상황으로 놓고 본다면은 코스피 쪽이 조금 조정은 보일 확률이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대표님 그 자료 갖고 오시는 거 항상 처음에 보면 이걸로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가실까 하다가 한 두세 개 나오면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아쉬운 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좋아지기는 힘들 것 같고 아까 그 갭 차이가 확 줄어들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러면 어쨌거나 제일 처음에 모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 조정이 좀 더 있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기간 조정이고 이격이 줄어드는 그 반등을 노린 투자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아, 예. 단기 투자밖에 안 되는 것이고 중기적으로는 우리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 우리 시장에서 중기 투자를 논하기는 좀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사실 여기까지 올라온 또 다른 질문이 무슨 사인이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있는데 시간이 이제 40초밖에 안 남아서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희망과 꿈을 드리고 싶으나 지금 상황이 여러 자료나 전문가들의 투자 의견을 봐도 녹록치가 않습니다. 이런 시장 좀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내일 투자 전략과 종목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